맨 처음 수혈부터. 수혈 기억나지? 수혈이 뭐였어? 숫자를 쭉 규칙성 있게 배열한 거 아니야? 간단하게 하면? 근데 오늘 하는 게 이름이 수혈의 극한이야. 극한은 뭐냐? 이게 리미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거. 리미트니까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는 수혈이 있는데 이 수혈은 무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쭉 쓰다 보면 그 다음 얼마일까? 5분의 1. 그 다음 얼마일까? 6분의 1. 쭉 가겠지? 이걸 무한히 쓰다 보면 이 쓴 값들이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0? 모르겠나? 0 아니야? 내가 얘기했어. 가까워지냐고 했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 그지? 이걸 그래프화 시켜서 보면 자,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는데 자, 이게 첫항이니까 1일 때 2인 거야. 두 번째 항은 2일 때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1, 네 번째 항은 4분의 1 쭉 쓰다 보면 얘가 점점점 찍다 보면 어디 가까이 가? 0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지? 0이 돼? 0이 안 돼. 가까워지고 있냐며 물어본 거야. 이걸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하면서 L, I, N만 쓰시고 밑에다가 N 요 N이 항이야. 수혈 수는 1항, 2항, 3항, 4항 N, 화살표 무한대 표시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요. 이게 인피니트 약자야. 이게 무한대라는 기호야. 숫자가 아니야. 기호야, 기호. 커지고 있다라는 기호야. N이 계속해서 커지면 이 말이 뭔 말이야? 계속 진행을 시켜보면 됐니? 이 자리에다가 N분의 1을 씁니다. 요 N분의 1이 여기에 수혈의 1번 항이야. N번째 항. 맞아? 진행을 시키면 자, 1로 보니까 1, 2로 보니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쭉 가다 보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쓰십니다. 이걸 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직은 수혈의 극한인 거야. 수혈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했나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팔자도 안 그려봐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 죽여버리다, 진짜. 어? 인피니트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쓰지 말고, 안경이 아니야. 애니 무한히 갑니다. 1, 2면 2, 3, 맞아요?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커져요. 아, 계속 커지는구나. 인피니트라고 씁니다. 하지만 요 인피니트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값이 아니야. 딱 떨어진 값이 아니라 기호야, 기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파이 있지, 파이. 이거 숫자야, 그치? 3.14 이거 나오는 숫자인데 2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커지고 있다라는 기호에 있는 거야. 아, 커지고 있구나.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낼 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자, 일로 봐요. 얼마예요? 그 말 좀 하면 안 돼요?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넣으면? 3 넣으면? 5 넣으면? 6분의 7. 7 넣으면? 11 넣으면?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분수는 약하시군요. 어디에 가까이 가요? 1. 맞아요? 얘가잖아. 무조건 분자가 크죠? 분모보다는. 그럼 1은 넘지? S축이 있어요. 생각할 방법이야. 1항이 2분의 3이야. 2항은 3분의 4야. 더 낮아 올라갔어. 더 낮아. 3 집어넣으면 4분의 5야. 더 낮아, 그치? 계속 내려가. 내려가는데 1보다 더 아래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왜? 분모가 무조건 작아.
분자보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얘보다 커. 근데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 얘가 계속해서 내려간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이 값을 1을 못 넘어가니까 어디에 가까워 있을 것 같아? 1일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게 극한입니다. 어려우십니까? 느낌 오나요? 느낌 오나요? 어떤 추상이야. 상상 얘기고. 근데 이상적인 그 어떤 그 수학적인 추상인 거지. 그게 애전 수학과는 다른 거야.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리미트 a 무한히 갈 때 인피니트 계속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인피니트 계속 작아지고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 답이 나온 게 아니야. 딱 답이 나온 게 아니라고. 커지고 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커지고 있다는 기호를 쓴 거야.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발산. 딱 답이 정해지지 않고 커지고 있다든지 작아진다든지 뭐라고 답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르고, 얘처럼 얼마가 딱 떨어질 때 답이 야 이런 거 0 나왔지? 이런 거 1 떨어졌지? 이런 거 우리는 수염? 수염? 수염이라고 얘기하고, 컨버지의 약자야. 디버지의 약자고. 오케이? 또한 여기에 진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봐봐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인 거야. 자, 1르면 얼마야? 2르면? 3르면? 4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이걸 약간 그래프화 시켜서 보면, 자, 1 집어넣으면 1일 때 마이너스 1인 거야. 2 집어넣을 때 1인 거고, 3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4 집어넣을 때 1. 이게 왔다 갔다 연결해보면 이렇게. 꺾은 선인데, 자, 저 수열은, 이 값은 1로 가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가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왔다 갔다 해. 이런 걸 진동이요. 반진자에 본 거야. 시계축. 그지? 진자 본 거서. 근데 이 값이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얘도 발산입니다. 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쉽게 가면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딱 떨어져 등장하면 그 값이 수렴인 거고, 딱 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 발산인 거야. 오케이? 그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발산에 들어간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일러봐. 마이너스 하고 말어. 일러봐. 3 넣어봐. 4 넣어봐. 5 넣으면 얼마나 가고 있어?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위로 가지. 근데 이 간격분에 얘가 줄어들어 늘어나? 작아졌지, 3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작아졌지, 간격이.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작아졌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작아지지. 계속 하다 보면 어디 가까이 갈 것 같아? X에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그지? 0에 가까이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동이 아닌 거야. 진동은 똑같은 값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공이야 괜찮냐? 이해 잘 돼? 느낌 왔어? 상황이 오케이? 상황이 또 아프면 꼭 연락해? 근데 연락 못 받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싶어서. 상황이 어디 아파서 누워있었어? 누워서 게임했니? 왜 어제 애들이 너 게임방 접속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너 아니야? 누가 아이를 훔쳤어? 아, 얘야? 잘 내가 잘못 알아둔 거야? 미안하다, 상훈아, 쏘리. 너 게임 안 했어? 너 게임 안 했냐고. 공부할 거지?
두 번째. 자, 시기 뭐 엄청나게 써있긴 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첫 번째 내가 중요한 건, 이 식을 내가 증명을 못해드리네요. 내가 링미트라고 설명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정말 어설프게 해준 거야. 그냥 여러분 고등학교 식으로 설명해준 거고, 원래 이 링미트라고 하는 건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기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증명을 내가 못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 얘기하는 건 뭐냐. 리미트에니 거리할 때 알파로 간다. 아, 얘 수렴한다. 그러니까 리미트 A 값이 수렴을 해줘야 돼. 또한 리미트 B 값도 수렴을 해야 돼. 둘 다 수렴을 할 때만 다음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알겠나요? 수렴을 한다고 보장을 받아야 가능한 거야. 알겠지? 리미트 A n 더하기 B n 더해라 를 찢어서 풀어도 문제가 없다. 언제? 둘 다 수렴을 할 때만. 다시 말하면 수렴 안 하는 건 찢으면 안 된다고. 이해했어요? 뺄셈도 찢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언제? 수렴한다고 보장을 받을 때만 각각이. 앞에 상수케이는 리미트하고 뺄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이 알파니까 이렇게 나온대더라. 언제? A는 수렴한다고 보장을 받을 때만. 곱셈도 나눌 수 있다. 리미트 값에 대해서. 언제? 각각 수렴할 때만. 내가 증명이 안 돼. 응? 그런가 보다까지 이해만 해달라고요. 나눗셈도 찢을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언제? 수렴할 때만. 단, 이 됐다가 0되면 안 되겠지. 뭐 0분의 얼마나 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써먹느냐? 자, 리미트 AM이 무한히 커져요. AM-B는 4로 갑니다. 그렇다면 BN 값은 무한히 커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 이 식을 이렇게 찢어서 풀 수가 없어요. 왜? 얘는 AN이 커지니까 수렴한다 보장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나눌 수가 없어. 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 가정을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이라고 찢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이 값이 4입니다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한 bn도 없어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둘 다 수렴한다는 보장을 받을 때만 찢어서 푸시라고요. 내 말 이해했나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내가 리미트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명이 안 되는 이유가. 저 리미트 증명은 이과생만 대학가야 배워요. 상당히 어려운 증명법입니다, 되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를 하기 위해서요. 왜? 미분한다. 리미트를 안 하면 미분을 못해요. 미분이 수학에 꽂히네. 수학에 꽂히야 미분이 가슴 뜁니다, 나중에. 응? 판타스틱해요. 그걸 느끼기 위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트 극한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걸 끝나고 나면 다음 단원에 함수에 극한 해요. 미분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는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야. an-bn을 어떤 cn이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가면 요 식은
수열인 거야, 아직. 리미트를 붙이기 전이니까. 얘가 하나 수열인데, 또 다른 수열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게. 됐니? 나 뭐 물어봤지? 나 뭐 물어봤어? 비례를 물어봤다, 비례. 그러면 an-cn인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cn,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야. 요게. 내가 목적이 리미트 bn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 값 자체가 a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요, 그죠? 지금 c는 어디로 가요? 요걸 c에 바꿔치기해서 c는 이거잖아. c는 계속해서 가면 4에 근접을 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얘가 말 이런 거야. a1-c1이 n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a2-c2고 막 다 이렇게. 그럼 요 a값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지금. 근데 이 c값 어디로 가? 4로 가고 있는 거야, 4로. 이 전체를 C라고 놨기 때문에, 내가. 맞아? 그럼 이 간격이 벌어져, 줄어들어. 계속 벌어지겠어, 차이가. 맞아?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계속 커질 것 같지? 아, 이런가 보다. 맞다! 라고 쓰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치환을 하는 풀이법이 거의 다야. 아직 여러분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저런 식 많이 쓸 거야. 느낌이야, 느낌. 수학적인 추상이라고 써, 수학. 예전 공부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런 파트가 훨씬 좋아. 더 스텝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는 느낌만 잘 잡으면 괜찮아. 거기다가 앞에 거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 단절이나 일수분해, 뭐 여러 가지 금액공식, 금가계수, 이런 몇 가지만 좀 알면 돼. 다시 말하면, 성적을 완전 뒤바꿀 수 있다고. 뭔 말 알겠어? 예전은 완전 다르니까 내 말 잘 듣고 그 느낌을 꼭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풀면 성인 작업하고. 내가 얘기 안 하는 거 너무 큰 의미를 주지 마. 자, 계산 얘기해. 그럼 극한의 계산은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얘기가 이런 얘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이게 뭔 말이냐? 야, 표현상의 의미인데, 표현상에서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야, 사실은.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아까 내가 해도 찍어. 그지? 자, 일로 보니까 뭐 2분의 3이었고, 3분의 4 나왔고, 4분의 5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더라. 하다 보니 얘가 쭉 가면 어디로 간다? 이래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1이라고 썼어. 맞니? 맞니? 요게 제 얘기야. 왜냐? 이 리미트를 얘만 시켜봐. 그럼 2, 3, 4, 5, 이거 아니야? 분모만 보면. 그럼 계속 커져, 작아져. 계속 커져. 분자만 봐봐. 얘도 어때? 계속 커져. 그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그럼 이런 식의 계산이 등장하면 우리는 계산을 찢어서 못해. 아까 얘기했지만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야, 지금.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야. 수렴한다는 보장을 줘야만 각각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저 계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라고, 지금. 됐니? 뭔 말인지?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말해줄게. 이게 따지면 속도 얘기야, 속도. 이 리미트가 속도에 관계됩니다. n은 똑같이 커져요. 그죠? 1, 2, 3, 4 이렇게. 그럼 누가 빨리 커집니까? 라는 얘기야. 만약에 분모가 훨씬 빠르면, 분자보다 커지는 속도가 분모가 훨씬 빠르면 0으로 가겠지. 아닌가? 분자 계속 커지면 분모보다는 계속 커지겠지. 그래서 속도의 문제인데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고등학교에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풀이법을 못해, 우리가. 그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풀냐, 이거를. 이렇게 가겠지. 자, 고등학교 시프리야.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을 할 수 있게 고쳐버립니다. 고등학교 뭔 말이냐? 아까 분자나 분모나 둘 다 무한히 커지니까 계산이 안 된다면서. 그럼 계산 대 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찢어서 각각 하고 싶은 거야. 언제 각각 가능한데? 둘 다 수렴한다고 하면. 그래서 리미터 쓰고 요거를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버려. 분자 분모를 똑같은 식으로 나누는 숫자를 나누면 식 변해? 안 변해, 그지? 최재민, 나를 봐. 내가 훨 잘해, 수학책보다. 내가 수학 잘한다니까? n 나눠. 1 더하기 n분의 n 나눠. 1 더하기 n분의 됐어? 그러면 찢어서 계산이 가능. 왜냐? n이 계속 커지면, 니가 어디로 가? n이 계속 커지면, 니가 어디로 가는데?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잖아.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1 어디로 가냐고요. 아까 맨 처음 얘기했잖아, 이게. 1이면 1, 2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 가자면 어디 갈까, 얘가? 0. 이게 0이야. 그러니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 1로 간다라고 보장이 된다. 그럼 수렴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얘 봐봐. 얘 어디로 가? 2, 1, 2분의 1, 3분의 2, 4분의 2, 5분의 2, 어디로 가? 0. 아, 얘 0으로 가는구나. 그럼 분자도 1로 가는구나. 따라서 1이다. 이렇게 풀어. 내가 어떻게 고친 거야? 둘 다 수렴해서 계산이 가능하게끔 고쳐버린 거야. 요게 이 풀이법이야. 요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풀이법이에요. 이해했어? 괜찮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3 넣으면 5, 4 넣으면 12, 막 이런 거 아니야? 커져, 안 커져? 커져. 얘는 2, 3, 4 가잖아. 커져, 안 커져? 계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있게 고칩니다.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요? n 나눠요. 그럼 얘는 n-n분의 4가 되겠네. 됐나요? 자, 보니까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거 어디로 간다고요? 0.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요? 1. 됐어? 그런데 분자가 얘 어디로 가? 이런 느낌이야. 4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져. 그래 안 돼? 그럼 전체는 작아져. 어디로 가? 0으로 가. 어려운 말이야? 아니 1이면 4, 2, 뭐 3분의 4 싸우잖아. 그 느낌도 있지만 4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진단 말이야, 지금. n이 커지니까. 그럼 전체는 작아지는 거 아니냐고. 그럼 어디로 가냐고. n은 자연수야. 음수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어떻게 돼? 걔도 커져. 분모는 1로 가는데 분자가 계속 커져. 전체도 계속 커진다. 주연이 알아듣니? 현준이 이해했어? 괜찮아? 예전랑 완전 틀려 수학이? 힘, 눈에 힘 안 줘? 커지면 분모는 커지나요? 어렵나요?
문자는 커지나요? 네. N은 자연수야. 1, 2, 3, 4, 가려서 누건 커져요? 그럼 얘도 커져, 얘도 커져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섞으려고 섞어. 무한으로 해, 무한으로. 아, 계산이 안 되는구나. 정리하자. 어떻게 할까?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요. 4 더하기 N분의 3. 됐나요? 얘 나누면 N 더하기 2 더하기 N분의 1. 오케이? 됐어요? N이 무한히 커지면 얘 어디로 가요? 0.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요? 4. N이 커지면 얘 0으로 갑니다. 하지만 얘가 커져요. 그럼 전체는 분모가 분모만 커지지. 얘 0이지만 얘는 계속 커지니까 계속 커지겠지. 전체를 보면 얘는 4로 가는데 분모가 막 커져. 전체는 작아져. 답 얼마? 이렇게 써. 가만히 보니까 어떤 느낌이야? 얘 이제 3개 해줬잖아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 요거 예제 3개 해줬잖아. 어떤 느낌이 오냐고. 뭐야? 아무 소용 없어? Nothing? 차수 문제야, 차수. 얘랑 얘랑 차수가 같으니까 나누어서 이 값이 나온 거야. 근데 얘는 차수가 얘가 더 크니까 분모가 분자 더 빨리 커지는 바람에 무한히 커진 거고, 얘는 분모가 2차가 되다 보니 얘 때문에 분모가 더 빨리 커져. 그래서 0이 된 거야. 차수 얘기야. 내가 알아들어? 무조건 차수가 큰 게 빨리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아니, n제곱보다 n카피 더 빠르겠지. 1, 뭐, 2, 아, 4, 8 막 가니까 그 차이 얘기인 거지.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 식을 쓸 때야 정확하게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이것뿐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두 개는 거의 의미가 없어. 왜냐? 요 값은 이 값에 대해서 아주 작은 값인 거야. n이 무지하게 큰 값이기 때문에. n에다 10억을 집어넣어봐. 10억을 작업한 거나 10억에 20억이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는 그러다 보니 요 값이 거의 크기를 관계를 해. 최고차. 값의 차수가 답이 앞에 개수가 그 이유는 이렇게 풀어. 얘 때문에 원래. 자, 얘를 제대로 풀고 싶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어떻게 분모 분자를 뭔가 나눠야 돼. 계산되게끔. 뭘로 나눠? 뭘로 나눌까? n제곱. 얘 n제곱 나누면 1 되죠? 마이너스 얘 n제곱이니까 n은 남지. 얘는 n제곱분의 3 되겠지. 얘는 1 되겠지. 얘는 n분의 2가 되겠지. 맞니? 그러다 보니까 맞지? 얘 0으로 가. 분모는 1로 가. 얘도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분자도 1로 가. 아, 1분의 1. 답이 1. 결국 그 얘기가 이거 얘기 아니냐 이거지. 아, 차수 비교하면 나오나 보다. 얘처럼 분모가 크면 분모가 1차야. 분자는 1차야.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진 거야. 제곱의 의미인데. 아,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지나 보다. 0으로 간다. 얘처럼 분자가 1차고 분모가 2차야. 그러면 당연히 얘 제곱이 빨라. 그럼 당연히 분자가 더 빨리 큰다. 그럼 전체도 커지겠지. 아, 무한인데.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런 느낌인 거라고 지금. 알아들으셨나요? 이해했나요? 두 번째 시험 기출이 이런 겁니다. 무한 대 꼴 마이너스 무한. 자, 가장 기본의 예절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험 기출이야. 왜냐면 이렇게 계산이 좀 해봐지니까 그래, 지금. 처음 봐서. 느낌 이런 거지. 애니 커져. 얘 어떻게 돼, 계속. 커져. 얘는, 누투가 있지만 아내가 커지면 전체도 커지는 거야, 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얘도 커지고 있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그렇다면 저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야. 계산되게 고쳐요. 우리가 수열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법은 계산되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자야. 그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모에 이렇게 1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분자 분모에 얘랑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걸 분자 분모에 곱하십니다. 분자도 분모도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분모에 곱하니까 2n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얘를 곱하면 앞에 갖고 뒤에 갖고 부호만 달라요. 앞에 거 제곱 4n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n제곱 마이너스 4 이럴 때 아닐까? 눈 떠!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2n 플러스 루트에다가 n제곱 더하기 4분의 3n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계산 되느냐 지금까지? 얘 무한히 가면 얘 어떻게 돼? 커져. 얘 어떻게 돼? 커진다 더하기 커진다는 뭘까? 커진다 더하기 커진다는? 커진다겠지. 맞아? 커지고 있다는 얼마인지 몰라. 값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커진다 더하기 커진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커져. 자, 여기도 n이 커져. 얘 어떻게 돼? 커져. 무지하게 커지고 4를 빼. 의미 있을까? 이건 분자도 전체적으로 커져.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간 거야. 무한대 그래, 무한대 그래. 계산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또? 계산되게 고쳐야 돼. 그래서 또다시 분자 분모를 얘 때문에 n으로 나눠요. 나누면 얘는 3n 마이너스 n분의 4. 얘 n쪽에 나누니까 2 더하기, 자, 루트 안으로 가면 n 제곱 나눠야 되지? 그러면 1 더하기 n 제곱분의 4가 된다. 됐어? 보자. n 무한이가 얘 어디로 가? 0? 맞는 거야? 얘 어디로 가? 1. 전체는 3. 분모 3으로 가. 됐어? 하지만 n이 커져. 이거 어디로 가? 0. 그럼 3n은 계속 커져. 전체는 계속 커져. 분자는 3으로 가는데 부모가 커져. 답 얼마야? 이렇게. 가야마 이상해? 괜찮아? 차라리 더 센 뺄셈만 나을 수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느낌을 가지라고. 중요한 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계산을 왜 할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닌 거지. 아무리 내가 설명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거야, 과정이 지금. 지민아, 맞지? 제곱한 거랑 3을 곱한 게 의미가 있겠어? 차수가 큰게 무조건 다 반응을 해.
그럼 이 안에가 n이 1, 2, 3, 4 무한히 막 커지면 요 루트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져. 그럼 이 루트 값도 커져.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구나. 아, 계산 안 되는구나. 를 먼저 해야 돼. 내 말을 들어? 그러면 저 논리가 됐으니 그럼 계산되게 고쳐야지. 이렇게 루트가 끼어서 나오는 식은 대부분이 이렇게 될 거야. 대체로. 그 이유는 계산 무조건은 아니지만 계산되게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해. 분자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루트에 아이고 n의 플러스 값을 분자 분모에다가 곱해주자가 가장 기본적인 프리퍼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하면서 앞에 거 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3n 마이너스 2 이럴 거 아니야. 분모야 곱해서 쓰니까 그냥 베껴야지. 됐어요? 자, 그럼 이 n제곱 지워집니다. 지워져도 계산될까? 확인해야지. 보자. n이 커져. 얘 어떻게 돼? 커져. 얘 아까 된다고? 커져. 커진다가 커진다는? 커진다야. 그럼 분모 어떻게 돼? 커지고 있는 거야. 됐니? 자, 분자 보자. n이 뭐니까? 얘 어떻게 돼? 커진다. 2는 의미가 없어. 앞에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야. 맞아? 하지만 이 마이너스 빼도 돼.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주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수업에다 손 쳐버리지. 계속해서 얘도 어차피 커진다야. 마이너스가 지키고 나면. 그럼 얘도 아직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뭐? 계산되게. 그래서 또 다시 쓰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고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눈다. 아직 안 되니까 하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n으로 나누면 요게 마이너스 3 더하기 n분의 2. 맞니? 얘 n 나누면 1 더하기 루트 안에는 제곱으로 나눠야 돼. 1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2. 자, 보자 이제. n이 커졌어. 얘 어디로 간다고? 얘 어디로 간다고? 그럼 전체 분모가, 전체 루트는 1로 가지? 0으로 가니까. 그럼 분모 어디로 가? 2. n이 왜 커져? 얘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 어디로 가? 답은? 이렇게 쓰겠지. 요게 계산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못 마십니다.